6월 말쯤? 사실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두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 셋이 같이 하다 보니까 지적이고 진지하고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첫날 저 정림 선생님 처음 봤거든요. 만나서 어색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어색한 사이에 갑자기 막 얘기랑 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녹화도 걱정이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편안하게 얘가 잘 오가서 또 인선 선생님이랑 원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셋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게 지금까지 잘 흘러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걱정했던 점이요. 저는 사실 클래식 애호가라고 하는 범주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구독자분들과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되게 정말 찐 클래식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비교 감상해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이 공부가 됐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듣는 이런 소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댓글들 달리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여러 코너 중에서 월클 상담소랑 월클 추천곡 어떻게 보면 제일 캐주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경험으로 쌓였던 거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나누는 시간이어서 준비할 때도 그렇고 녹화할 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연주도 이제 야구 해설이나 영화 리뷰처럼 같이 얘기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 디플이라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이제 저희가 5분 렉처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사실 월요 클래식 시즌1의 컨텐츠들 중에서는 제일 좀 하드코어고 좀 아카데믹한 코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실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좀 뿌듯했던 것 같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시즌2에는 아마 정규 코너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추천곡이었죠.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오두막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딱 틀으시면서 빗방울 전주곡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아련한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됐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 셋이서 녹화를 하다가 제가 약간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독일 유학편 첫 번째 거가 노신명 선생님 모시고 했던 게 좀 신경이 쓰였어서 기억에 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꿀정보가 됐던 것 같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갑니다. 저는 카티아 부니아티시빌리 연주 리뷰했던 영상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사실 그게 저희가 첫 번째로 모여서 촬영했던 영상이거든요. 대본 정리하는 데만도 제 기억에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작업도 정말 오래 걸려서 제가 모니터를 한 100번 정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너무 좋아하는 언니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함께 영상을 만들면서 같이 더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적인 이런 나눔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음악가들도 서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한 테마를 정해놓고 음악적인 대화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라는 거는 음악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자주 클래식 음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쓸모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저 또한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얼어붙어서 그 한가운데 놓이면서 그래도 이렇게 월클이라는 소통 창구가 생긴 게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자 한 분 한 분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면서 그 어떤 거라도 무엇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다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월클래식 시즌2
시즌2 기대해주세요.